미리 보는 조선일보입니다. 여름철만 되면 선풍기 켜놓고 자서 사망했다는 뉴스 종종 올라오는데요.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질식하거나 저체온증으로 사망한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풍기 앞에서 자도 숨이 막히면 자다가도 몸을 뒤척이게 되는 만큼 의학적으로 근거 없는 얘기라고 합니다. 선풍기로 사망한 이들을 부검해보면 뇌경색이나 부정맥 등 숨어있는 지병들이 발견된다고 하네요. 마포대교를 배경으로 해서 벌어지는 테러 사건을 다룬 영화 더 테러 라이브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모습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대테러 권한이 14개 부처에 분산돼 있어서 테러의 주체와 유형이 밝혀지기 전에는 대책 본부를 설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COI가 1971년부터 2년 사이 한 마을에서 어부 18명이 납북된 경남 거제시의 농소마을을 찾았습니다. COI 조사관의 방문 소식에 전국에서 가족들이 달려와서 사연을 털어놓았다고 하는데요. 납북된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1년 뒤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우봉 할머니의 이야기 등 절절한 사연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어지는 시사특급판에서는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출연합니다.